여러분 진짜 좋은 물건 샀을 때 우주의 중심에 있죠. 택배 아저씨가 뭔가 이렇게 제일 반가운 분이 택배 해주는 분. 그딱 물건 딱 받으면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때만큼은 뭐 바라는 게 없어요. 상라 과정에 제일 가까운 상태. 그때가 열반 상태예요. 택배를 왜 시킨다고요? 열반에 도달하려고요. 왜 여러분 가족들이 택배를 자꾸 시킬까요? 열반나고 체험하려고. 받을 때그 순간만큼은 에고가 할 말을 잃거든요. 에고가 궁시렁거리니까. 안 사면 계속 궁시렁거리니까요. 사주는 거예요. 사주면 잠깐 입이 막아져요. 그때 열반나기 와요. 왜냐? 여러분 안에 이미 열반나기 늘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에고가 말만 멈추면 나오는 거예요. 새로 넣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원래 있는데 에고가 지금 막고 있다가 에고가 힘을 빼기만 하면 열반나기 확 여러분 온몸을 지배해버려요. 알딸딸하다가 다시 할 생각이 일어나요. 이 좋은 쾌감을 또 맛보고 싶다. 그럼 다시 쇼핑하러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결핍함 상태에 빠지죠. 나한테 없는 뭔가를 찾죠. 그럼 마음이 다시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 가는 게 에고의 그 삶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만, 한 가지 더 하늘이 배려해 놓은 수가 있는데, 바로 그냥 택배 안 시키고도 바로 안에서 참나를 만나면 상라 과정이 열반이 바로 일어난다는 이 근원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답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 더 쓰시라는 거예요. 기존 그런 삶이 다 그럼 완전히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대로 사실 건데 요거 한수더 쓰시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렇게만 살면 너무 답답하니까 왜내 에고가 늘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 내 에고가 만족이 늘 되는 건 아닌데 만족 못할 상황이 계속되면 여러분 계속 괴로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나는 이미 내면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끌어다 쓸수 있는 방법도 아셔야죠. 이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늘 택배 시키는 입장에서 이거 몰라만 하면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황당하게 알겠어요. 그런 사람 아니고 다만 몰라를 통해서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가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게